자, 22강, 23강.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, 여러분. 네, 다 재밌다 하더라고요. 자, div 하나 놓고서, 자,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div에 너비 100픽셀, 높이 100픽셀. 자,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드셔야 돼요. 자, 이거를 제가 div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꾼다. 그러면 당연히 밑에 애가 이기겠죠. 이거는 아시겠죠.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상한 말을 한번 써볼게요. 뭐, 구라고 써볼게요. 그러면은 얘가 작동할까요? 작동 안 하겠죠. 자, 잘 보세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div라고 다시 하면 작동하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조건을 걸어볼게요. 호버라고 걸어볼게요. 자, 이 호버가 뭐냐면은 div는 div인데 마우스가 올려진이란 뜻이에요. 마우스가 올려진.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려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이게 올려진 거라는 건데, 마우스 커서는 여기 있으니까, 자, 생각해보세요. 자, div 검색하면 몇 명 나오죠? 이 세상에 div 하나 나오죠. 근데 div면 div, 그러니까 div 중에서 마우스가 올려진 녀석은 몇 개죠? 없어요. 근데 제가 여기다 마우스 올리면 얘가 작동할까요? 작동하겠죠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된다? 왜 이게 바뀌는 거죠? 얘가 드디어 작동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면, 네, 이제 얘가 드디어 일을 안 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호버 개념이었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가능해요. 그러면은 너비를 200, 높이를 200 하면은 이런 거 되는 거예요. 크기를 바꾸거나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. 네.